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토트넘, 결국 라이프치히와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0-1로 패했습니다. 1월 12일 리버풀전 이후 7경기 만에 패배이고 5경기 만에 무득점 경기였는데요. 참고로 손흥민은 이 5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었습니다. 공교롭게 손흥민이 빠지자마자 무득점 패배했는데 손흥민이 두 달가량 아웃이다, 아니다 시즌 아웃이다 말이 많습니다. 일단 토트넘 구단은 공식 SNS를 통해 손흥민이 팔골절로 인해 수주간 결장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경기 직후 귀국해 정밀검 검사를 마친 손흥민은 손과 직접 연결이 된 요골이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리뉴는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복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 그가 한두 경기를 뛴다면 언론 담당자가 매우 낙관적이기 때문이다. 그가 괜찮았으면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라고 답했습니다. 진짜 시즌 아웃일지 아닐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마음을 내려놓은 듯한 무리뉴의 인터뷰였습니다. 사실 오늘 수술에 들어가고 재활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복귀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디애슬레틱이나 BBC 같은 유력 언론지는 6주에서 8주간 결장할 것으로 보도했지만 시즌 아웃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나 확실한 건 완전히 회복한 이후에 경기를 뛰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상 부위는 다르지만 2014년 디에고 코스타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는데요. 무리해서 출전했지만 결국 9분 만에 교체 아웃되면서 본인에게도 팀에게도 피해를 줬습니다. 물론 선수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뛰고 싶겠지만 과거에 다쳤던 부위가 재발한 만큼 재활까지 완벽하게 거친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경기장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